여러분 안녕하십니까? PD 수첩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 최대 과제 중에 하나는 심각하게 만연된 부정부패 척결입니다. 경제 수준은 세계 10위권을 자랑하지만 부패 척결 수준은 부끄럽게도 40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권력층의 비리를 척결하라는 국민적 여망 속에 지난 1월 25일 부패방지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하지만 조사권도 없는 부방위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면서 과연 애초에 기대처럼 고위공직자의 부패 척결이 가능하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임채욱, 김진만 PD가 취재했습니다. 권력심장부에서 터져나온 부패 스캔들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딴 게이트 전국과 권력형 부패 스캔들이 꼬리에 꼬리를 문 것도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 끊이지 않는 대응 부패 행진을 막겠다는 야심찬 의지로 출범한 부패방지위원회. 그 부방위의 첫 고발에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이 세 사람에 대해서 부패방지법 제29조에 따라서 대검찰청에다가 오늘 직접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3월 초 동대문에서 의류상가 분양업체를 운영하던 한 사람이 부패방지위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동업자가 검찰 전현직 고위 간부에게 수년간에 걸쳐 뇌물을 상납했다고 주장하며 부방위가 이를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고발 내용은 업자 C가 당시 검찰총장에게 고가의 카펫을 상납했고 B 검사에게 수년간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는 것 등이었습니다. 고발인 유옥윤 씨의 주장에 따르면 동업자 C가 검찰과 정치권 등의 로비를 한 다음에 가져간 돈은 27억여 원. 그 돈으로 업자 씨는 B 검사에게 향응을 제공, B 검사는 그 대가로 씨의 뒤를 봐주었으며 또 씨는 B 검사를 위해 3천만 원을 썼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거 3천만 원을 어디다 쓴 거야 그랬더니 카펫 샀어. 그래서 총장 선물했어 이러는 거예요. 강남의 모 카펫 판매점에서 A 총장에게 선물할 카펫을 구입한 동업자 C. 판매점 직원이 C가 구입한 카펫을 들고 나와 차 트렁크에 실어보려 했지만 여의치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들은 카펫을 차 안 조수석 등받이에 걸쳐서 실었다는 것이 당시 운전기사 김민곤 씨의 증언입니다. 또한 김 씨에 따르면 현장엔 B 검사의 동생도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 씨는 차 안에서 C로부터 몇 가지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가면서 그러더라고요. 지금 가는 데 어딘지 아느냐? 그래서는 난 모릅니다. 이게 검찰총장 집이야. 내 친구 검사 밀어줘야겠어. 딱 그러더라고. 그 차에서 그래요. 그래도 그때도 뭐 아무 나는 뭐 신경도 안 썼지 관심이 없으니까 별로. 모 고등학교 정문 앞에 도착하자 업자 씨는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연신 사모님이라는 호칭을 써가며 통화를 했는데 그때 집 위치를 다시 확인했다는 것이 김 씨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후문이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제 통화에 숨면서 딱 끊더니 성남과도 후문으로 가자. 그러더라고. 그래서 후문으로 이제 갔죠. 김 씨는 후문 쪽으로 차를 몰았고 그제야 이들은 A 총장 집 앞에 도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업자 씨는 카펫에 붙어 있는 라벨을 만지며 수천만 원짜리라고 한 뒤 라벨을 떼냈다는 것입니다. 라벨 뜰 때 수천만 원짜리라면서 라벨을 뜯고 그리고 그 수천만 원짜리라고 내가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들었고 전직 장관급 인사에게 고액의 이란산 카펫들을 부방위는 전직 검찰총장 A씨를 직무에 관련한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참고인들이 구체적인 정황 증거를 제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런데 검찰의 조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업자 씨가 상납한 카펫은 100여만 원짜리이며 따라서 작년 1월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당시 상납한 카펫이 운전기사의 주장대로 3천만 원짜리라면 특가법의 적용을 받아 내년까지 기소가 가능합니다. A 총장이 받은 카펫 가격이 얼마냐는 것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발인 유웅준 씨 등은 검찰 조사 후 일간지 광고란에 호소문을 실었습니다. 검찰이 부방위의 이 고발 사건을 은폐, 조작하려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검찰이 제시한 카펫과 당시 선물한 카펫은 크기와 가격이 전혀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개가 있는데 네.
제가 그 김기수 집에 갖다 준 카펫은 이 정도 사이즈입니다. 아, 사이즈가 사이즈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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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기가. 아, 그리고 굉장히 얇고요. 아주 그거는 그 비단 옷같이 아주 부드럽습니다. 당시 운전기사 김 씨는 자신이 혼자 차에서 카펫을 꺼내주었고 업자 씨는 이 카펫을 받아 혼자 A 총장의 집으로 들고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 이걸 들 수 없습니다. 이거 저는요. 이걸 들 수가 없어요. 이거는. 검찰이 증거물로 제시한 동종호 이 카펫은 두 사람이 들기에도 버거운 것이었습니다. 이게 근데 이거를 검찰 직원이 둘이서 메고 나오던가요? 아 쫄쫄 메고 끌고 나오더니 검사실에서. 검사실에서. 예. 그래서 이게 아니었느냐라고 물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계장이 물어보기는 무조건 나는 그 말 하자마자 아니다 딱 그랬어요. 바로 네. 내가 뭐 볼 필요도 없이 아니다 이거는 그랬죠. 다시 내 가지고 김 씨는 이 카펫을 배달할 당시 차에 실은 정황만 보아도 그것은 분명 작고 가벼운 이란산 카펫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직원이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이렇게 트렁크에 들어가지 않자 카펫을 조수석 등받이에 걸쳐 이렇게 일직선으로 실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한번 넣어보시죠 뭐. 검찰이 업자 씨로부터 압수했다며 제시한 100여만 원짜리 중국산 카펫과 같은 종류를 차에 실어보았습니다. 그러나 2미터 가량인 그 카펫은 일직선은 물론 대각선으로도 승용차로 싣고 가기에 무리가 있었습니다. 예, 갈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내가 이게 앞에 뺑배아도 볼 수도 없고 차를 운전할 수가 없죠. 이거 모든 게 다 가리니까 이거 싫으면 창문 밖으로 이만큼 나오는 거예요. 예, 예. 이 때문에 고발인들과 부방인은 검찰이 제시한 중국산 100여만 원짜리 카펫은 실제 배달된 것과는 다른 것으로 축소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카펫이 3천만 원짜리냐 170만 원짜리 하는 것은 이거는 전혀 저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문제는 3천만 원짜리가 아니고 170만 원짜리라고 바뀌었을 때 그걸 어떻게 판단을 하겠어요. 그런데 검찰의 불기소 처분 이유서에는 한 가지 결정적인 진술이 있습니다. 당시 고가의 카펫은 취급하지 않았다는 판매 회사 직원의 진술입니다. 요거는 대략 그 이대로라면 고발인들은 당시 취급하지도 않은 3천만 원짜리 카펫을 선물했다고 거짓 고발한 셈. 그런데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한 자료를 공개합니다. 그 카펫 회사의 94년 이후 수입 기록이 담긴 세관 자료입니다. 당시 수입 가격보다 최고 5배에서 10배까지 높게 판매하는 것이 업계의 관행이었고 3천만 원 이상 가는 카펫도 있었음을 밝혀주는 내용이었습니다. 회사 측도 취급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그 부분은 뭔가가 좀 착오가 생긴 것 같은데 착오가 좀 취급한 적이 없다는 게 아니라 이란산 카펫을 저희가 그때 당시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뭐 잘 보고 오셨네. 다 해봤자 이거 그냥 샘플 삼아 몇 장 갖고 온 겁니다 이게. 전직 검찰총장의 고액 카펫 수수 혐의는 검찰이 불기소 처분으로 일단락된 상황입니다. 사람을 의견하게 치려고 하면 무슨 말을 못 만들어내겠어요. 얼마니 만들어내죠. 백 사람이 죄인을 놓친 말이 있더라도 예. 한 사람 보고 한 사람 뻔하지 마라. 예, 그렇죠. 내가 그 기사는 수없이 들어왔는데 예. 내가 지금 이라고 보니까 그 생각이 정말 아, 그 말이구나 더 깨우치지. 그런데 A 총장은 퇴임 후 카펫을 선물했던 업자 씨와 신고인 유웅준 씨가 운영하던 K 개발의 고문 변호사로 위촉됩니다. 본인 고문 맞아 가락해서 맞아 주는 거죠. 아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아, 그럼요. 그 맞아 나가도 그대로 사람이 있겠습니까? 난 사건 거 알고 고문 알아서 받고 사는데. 그 총장으로 있으면서 모든 자기가 뒷바라지하고 끝나고 나도 자기가 그걸 다 하겠다. 라고 해서 고문 변호사 모시고 뭐 다 그렇게 하기로 해서 따로 만났다는 거죠. 그때 구체적으로 검사 잘 될 거야. 이 사건의 핵심은 역시 업자 씨일 것입니다. 제작진은 수차 그에게 인터뷰 요청을 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안 계시고요. 그분이 지금 조합장이신가요? 네. 그런데 씨의 서면 답변에 의하면 이번 사건은 조합 공금을 횡령한 유홍준이 자신을 모략하기 위해 꾸며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발인 유웅준 씨의 주장은 다릅니다. 돈 쓴 거에 대한 거를 밝혀야 됩니다. 아니면 제가 다 책임지고 일부 것이 횡령 금액으로 제가 둔갑이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이런 고의 가는 거를 가급적이면 저는 그런 손대기도 싫고 또 보면 제가 또 보복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이걸 밝히지 않으면 제가 횡령범이 됩니다. 그렇지? 결국 회사 공금을 유 씨가 횡령했는지 아니면
동업자 씨가 로비 자금으로 썼는지를 밝혀내려는 다툼이 구방위 고발 사건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고발인 유웅준 씨의 주장에 따르면 동업자 씨는 회사 돈으로 대당 1,200만 원 상당의 제트스키 3대와 모터보트 한 대를 구입했다고 합니다. 아주 고급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제 여름이니까 한강 둔치에서 뭐 좀 가깝고 쉽게 손쉽게 나와서 탈 수 있게 뭐 놀이기구를 만드는 게 좋겠다. 누구를 위한 놀이기구? 그가 이제 검사하고 뭐 이제 그 뭐 친구들이겠죠. 업자 씨가 제트스키를 구입했던 모 판매상 사장은 제트스키 구입 이전부터 이미 업자 씨와 비검사는 함께 제트스키를 즐겼다고 합니다. 저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안흥항에 제트스키를 내려달라고 했어요. 거기. 그리고 제트스키 등대를 수선을 해주고 그때 내가 알기로는 검사님인가? 판사님인가 하여튼 고발인의 주장에 따르면 비검사가 서울로 부임한 후에는 업자 씨가 아예 제트스키를 구입해 비검사에게 제공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그저 서울로 올라왔어. 올라왔는데 이따가 뭐 오후에 제트스키 좀 같이 타기로 했으니까 조사장이 그 강남에 있으니까 좀 접대할 것 좀 준비 좀 해서 좀 가지고 와. 여기서도 만났었죠. 그분 말로 해서 보고 이제 몇 번 인사. 그분이 이제 그 당시 바닷가에 가서 왔다는 그분하고 여기 서울에 갔다는 그분 같은 분이십니다. 아, 같은 분이죠. 비검사는 제트스키 건 외에도 업자 씨에게 일주일에 두세 차례 향응을 접대받은 것으로 구방위에 고발되었습니다. 한때 검찰 내 요직만 두루 거쳤다는 비검사. 이 비검사와 업자 씨와의 관계는 단순한 친분 그 이상이었다는 것이 고발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하고 뭐 술집에 가고 제트스키 타고 뭐 일주일에 한 두 번씩 두세 번씩 룸사롱 가고 그거는 내가 해다 주고 항상 일시가 서초동 아파트 살기 때문에 그 해다 주고. 김 씨에 의하면 두 사람이 단걸로 이용하던 술집이 정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업자 씨는 비검사와의 술자리 일화를 주변 사람에게 자랑삼아 이야기했습니다. 진열돼 있는 양주잔이 탐이 나갖고 주인 보고 달랬더니 안 줘갖고. 그 검사가 약이 올라가갖고 술집 주인 나간다며 주머니에다 넣어갖고 왔다는 농담까지 아주 세부적으로 얘기를 하고. 업자 씨의 신용카드 거래 내역서엔 운전기사 김 씨가 단골로 꼽은 일식집과 고깃집 그리고 룸살롱에서 한 달에도 수십 차례 카드를 사용한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비검사는 1년에 4, 5차례만 만났을 뿐이라고 반박합니다. 사장이랑 그 술을 그 마셨다고 이제 그쪽 진정인들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저 검찰 부교차 나오기 전부예요. 그러니까 4, 5차례밖에 없었다? 1년에. 1년에요? 네. 그것도 저녁 식사 먹은 거는 한 술집은 거의 안 하십니까? 그러나 고발인들에 의하면 비검사가 지방지청장으로 근무한 때부터 의류를 제공받는 등 업자 씨와 절친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동대문 상인 조유현 씨는 당시 업자 씨의 부탁으로 비검사에게 취임 선물로 가죽 옷으로 추정되는 40여 벌의 옷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같은 스타일은 없고,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에는 뭐 11장도 들어갔을 수 있고 12장까지는 이게 이제 넣어보시면은. 뭐 조 씨와 동행한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들어봐라. 사무실에 대표이사실에 들어갔죠. 들어가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봉다리가 한 4개 정도 됐었어요. 검정 봉다리에. 4개 정도 봉다리가 있는데 그 봉다리를 지청에 이제 조사장이랑 같이 갖다 줘라. 같진 않고. 두 사람은 배달한 의류가 분명 한 벌에 20여만 원, 총 800여만 원에 달하는 가죽 옷이었다고 주장합니다. 하나씩은 이렇게 같이 들고 지청에 같이 간 거죠. 초록색 작업복, 가을용. 네, 가을용. 예. 예, 그거에 직원들 남자 직원들한테 한 20장 정도 갖고 여직원들한테 티셔츠하고 얼렁뚱맞은 게 갔대요. 확인해보니까 한 10여벌이 남아서 그 관내에 있는 불우이웃을 찾다고 직원들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저희가 불우이웃돕게 할 정도로 지청장인데 그런 물건은 보내주지 않는다.
저희가 이제 시장에서 제가 한 2년째 제가 지금 시장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 딱 들어보고 물건이 안 보이는 물건이라도 탁 만지면은 대충 이게 어떤 종류의 옷이고 몇 벌 정도 들어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저희는 있어요. 근데 제가 그 당시 그 물건을 든 것은 굉장히 무겁게 들었거든요. 그러나 검찰 조사에서 비검사는 전체 옷 대금으로 20만 원을 주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시중가로 치면은 20만 원을 호가한다라는 표현이죠, 저는. 근데 이제 그 말 그대로 믿는다고 하더라도 한 벌에 20만 원씩 하는데 전체 네. 값을 검사는 20만 원을 줬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부방위의 이번 고발 사건에 대해 비검사는 국가 기관이 나서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 좀 내가 이 얘기만 나오면 내가 사실 심각증을 얻는데.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거는 한 공직자의 명예를 내가 거론을 하는 80년 22년째인가 지금. 예. 내가 누구나 자기 관리를 세운 사람인데. 예.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 아무 이해관계도 없는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당할 줄은 몰랐어요. 그것도 국가기관의 신발이 깨갔을 바랬다. 네, 양쪽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니까 어느 쪽인가는 진실을 말하지 않은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김주만 PD, 만약에 비검사의 주장처럼 부방위와 고발인들의 고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면은 정말 한 공직자의 명예가 어이없이 실추된 셈인데 당연히 부방위법의 허위사실 고발에 대한 처벌 조항도 있겠죠? 예, 물론입니다. 부패방지법 49조에 따르면 허위 신고일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하는 이들이나 또 이를 접수하고 고발까지 하는 부방위로서는 신중의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부방위의 설명인데요. 또 부방위의 모든 결정은 구인 전원 회의를 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속 위원들이 전직 판검사 출신 등 대부분이 법률가라는 점에서 결코 전문성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임초희 PD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고발자 유홍준 씨의 말이 사실이라고 해도 말이죠. 왜 유홍준 씨가 동업자가 그런 거액을 검찰을 상대로 해서 로비에 쓰도록 내버려 둔 겁니까? 네, 유홍준 씨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동업을 시작할 당시에 이익금을 50대 50으로 나누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업자 씨가 자신이 로비를 위해 가져가는 돈은 이익금에서 제하라고 했기 때문에 당시에는 별 관여를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동대문 상가 상인들의 증언을 중심으로 유홍준 씨와 업자 씨 그리고 B 검사의 관계를 취재해 보았습니다. 91년 유홍준 씨가 한 의류 상가의 상인연합 회장을 맡고 있을 무렵 업자 씨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당시 동대문엔 한창 개발 붐이 일었을 때입니다. 씨는 한 대기업 땅을 매입할 로비력이 있다며 새로운 상가 건설을 제안합니다. 네가 그 법인 땅을 계약 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로비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자금을 대고 이래서 나중에 입금 반분하기로 해서 그때는 이제 된다는 어떤 그런 뭐 기대는 사실 갖지를 않았었어요. 근데 뭐 될 수 있다니까 한번 해보자. 근데 실제로 그 계약을 했습니다. 그 뒤 두 사람은 K개발을 설립합니다. 초기부터 관청 관련 업무를 도맡아 한 씨는 한 로비스트를 회사 회장으로 영입한 뒤 화려한 사무실과 고가의 차량을 제공했습니다. 이 로비스트는 동업자 C가 카펫을 선물한 전 검찰총장 A씨와도 잘 아는 사이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검찰 뭐 이 정치가에 뭐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자기는 나이도 아무래도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소개를 받았는데 이 사람을 갖다가 이제 로비스트로 얼굴마담으로 앉혀놓으면은 많은 사람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이가 그 사람을 회사로 회장으로 앉혔습니다. 그 뒤 업자 씨는 주변 상인들에게 검찰 쪽에 막강한 줄이 다 있다는 말을 버릇처럼 했다고 합니다. 검찰 쪽에 뭐 대단한 게 있다고 자기가 큰 소리를 평상시에도 하고 다녔고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던가요? 뭐 자기가 얘기만 하면은 일단 뭐 지방 검찰이나 고검까지는 자기가 얼마든지 주문할 수 있다. 뭐 이 동대문 검찰총장이라고 소문난 것은 뭐 항시 모르는 사람 없어요. 이 시장 사람은 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뭐 경찰 쓰고 뭐 파츠 쓰고 뭐 다 일사천리예요, 그 사람은. 테이블 커팅하겠습니다. 테이프 커팅. 상인들이 업자 씨의 이런 자랑을 믿게 된 데엔 K개발이 기획한 이 상가의 기공식이 한몫을 합니다.
유명 연예인이 출연하는 등 성황리에 치러진 이 기공식에 업자 씨가 늘 자랑하고 다녔던 그 비검사가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비검사뿐 아니라 국회의원까지 업자 씨와 나란히 앉은 모습이 목격되면서 상인들은 평소 씨가 하고 다닌 말이 허튼 말이 아니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그분들이 어떤 분이라는 건 나중에 알았어요. 제가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이렇게 인사를 시켜주시더라고요. 유 회장님하고. 그래서 이제 알게 됐죠. 그래서 뭐 아무튼 뭐 그 일반 상인들 대하는 거하고는 다르게 대하셨으니까. 현직 검사와 국회의원은 어떻게 공적인 행사도 아닌 동대문 의류상가의 기공식에까지 참석하게 된 것일까? 동대문은 야간에 개장하는 데입니다. 그런데 동창생들하고 같이 가져와서 가서 거기서 돈을 맞아요. 야간에. 그 의원을 개인적으로 잘 아십니까? 그 양반은요. 그 지금 하는 기공식에 가서 봤는데 그 양반은 고향에 우리 저 지부당 의원, 저 국회의원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내가 그 기공식에 가서 아니 우연히 여기 웬일이십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그 딴 루트로 직통 가서 왔다더라고요. 그때. 네, 그랬던 거예요. 이 호텔에서 그때 그러나 운전기사 김민곤 씨는 기공식 당일 바로 이 호텔에서 비검사와 국회의원 그리고 업자 씨가 만나 세 사람이 함께 기공식 현장으로 출발했다고 합니다. 급하게 가장해서 바로 여기로 와서 그 대기하고 있었죠. 한참 있으니까 그 의원님하고 씨하고 유인 씨가 이제 들어갔다 같이 모시고 이제 나와가지고 축성의 시간인데 가자. 그래서 내가 여기서 모시고 이제 바로 이제 현장으로 갔었죠. 그 정도로 뭐 가까웠던 데인데 그때 전후해가지고 96년도 초에 의원한테 그 인사청탁을 하면서 회사에서 그건 한꺼번에 돈을 인출해 못 갔습니다. 5천만 원 정도 인출해 가가지고 가져간 전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 김민호 씨가 그 자리에 현장에 그 있었습니다. 그거는. 여기서 밥을 먹고 여기서 그 현장은 강남의 한 음식점. 김 씨는 주차를 해놓고 대기하던 중 씨에게 불려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차장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담배 말세분을 가져오라 해서 그걸 갖다 주니까. 방 안엔 비검사와 국회의원이 함께 있었고 김 씨를 보자 업자 씨는 황급히 돈이 가득 담긴 가방을 덮고 상 밑으로 밀어 넣었다는 것입니다. 하는 얘기가 이 씨한테 아 자네 이번에 승진하려면 지방에 한번 갔다 와야 될 거야 그런 게 하는 얘기가 아 부사임은 어떠십니까 승진만 갔다 와야죠 이런 얘기를 대화를 하더라고요. 동업자 씨가 검찰과 정치권 등의 로비 자금으로 끌어쓴 돈은 비단 회사 돈뿐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여기 있는 기계를 딴 데로 근처로 옮기게 하고 이거를 그냥 바로 그냥 그 상가로다가 해서 팔아먹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뭐 회사 돈을 공식적으로 또 다시 이제 가져가게 된 거죠. 근데 은옥거래에 분양을 하다 보니까 업자 씨는 한전 땅을 매입하기 위해 검찰과 국회의원에게 로비를 할 자금이 필요하다면서 이순복 씨로부터 1억 원을 빌려갔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기 저 한전에 이렇게 하니까 이거를 아주머니가 하여튼 돈을 빨리 대시라고 아주머니 하면은 내가 이 좋은 앞자리 다 아주머니 걸로 내가 드릴 테니까. 그리고 업자 씨는 같은 해 8월 다시 1억 원을 빌려갔다고 합니다. 현재 이 사건은 업자 씨가 돈을 빌려간 사실을 부인함으로써 재판에 계류 중입니다. 처음에 주신 게 이순복 씨는 당시 친분 관계를 믿고 차영증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빌려준 날짜를 정확히 짚어내는 것은 현찰로 그런 금액을 인출한 일은 그때뿐이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1억 나가고. 현찰로 빼는 건 이것밖에 한 번도 없어요. 네, 현찰로 뺀 이유는 이제 로비를 로비한다고 하니까 로비에는 수표가 안 되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이제 이거는 뭡니까 여기 보니까 이 씨는 업자 씨가 써주었다는 메모장도 갖고 있었습니다. 너무 이제 일을 많이 했다 하면서 아주머니 이제 호강을 시켜준다고 뭐 네, 다이아몬드 반지하고 무슨 저기 저 무슨 가구 뭐 이태리 가구 하고 이렇게 사준다고 해서 이거 써준 거예요. 여기 와가지고. 이순복 씨가 당시 돈을 인출하고 또 건네준 장소는 수협 동대문 지점. 현찰 1억 원을 검은색 가방에 넣어 업자 씨의 처남에게 건네주었다는 것인데 그때 현장을 목격한 상인들이 있었습니다.
아주머니하고는 어떻게 하세요? 키 조그마신 분이 뭐 하여튼 간에 가방 큰 가방에 이렇게 지고 나가는 걸 저희가 봤거든요. 어디에서? 이 안쪽에서? 예, 안에서요. 안에서. 어, 그래서 안에서. 아줌마 저게 뭐였더니 돈이라고. 그때 언니 그랬잖아? 돈이라고 하는데 아, 저렇게 많은 건가라는 좀 봤어요. 저게 키가 조그매가지고 이렇게 들고 나가니까 돈이 보따리가 더 사람보다는 더 크게 느껴졌으니까 저 돈 보따리에 눌러주겠네. 그럼 저희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고발인들은 이렇게 업자 씨가 비검사에게 수차례에 걸쳐 로비 자금을 건네는 등 비검사와 업자 씨는 오랫동안 유착 관계를 유지해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업자 씨도 이순복 씨 사건으로 조사받을 당시 비검사와의 관계에 대해 25년간 절친하게 지내온 사이라고 진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검사는 부인합니다. 90년도 빨리 만나다가 비치였는데 동대문 쪽에서 그 회장이나 사람이 그 내 이름을 평소에만 돈이 많이 나한테 있기까지 키가 커서 중수부터 상관했는데 그래서 걔를 나한테 데리고 왔던 그 이하나가 불러서 모임에 저번 애들은 절대 그냥 데리고 나오지 말아서 그다음부터 걔는 아웃된 거예요. 그럼 97년도까지 만나고 그 이후로는 만나신 적이 없어요? 그러나 K개발의 부도로 상가 건설이 중단되고 유웅준 씨가 공금 횡령 혐의로 조사받던 98년 당시 이를 조사했던 시공사 관계자는 비검사가 시공사를 통해 업자 씨의 뒤를 봐주었다고 합니다.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저도 이 돈은 유웅준이 개인 돈이고 조합의 분양 수입이 아니다. 그 다음에 조합의 분양 수입을 꺼내서 쓴 게 아니라면 이거는 처벌 가능성이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검찰 수사관도 분명히 저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공소 유지가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처벌이 불가능하다 해서 시공사는 대표이사 명의로 처벌 불원서까지 작성하며 유웅준 씨의 무죄를 입증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유웅준의 공금 횡령을 주장했던 동업자 씨는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런데 시공사의 태도가 돌변했던 것입니다. 유웅준이가 하고 어떻게 싸워서 이기느냐? 응? 왜 저는 이제 왜 하고 싸우냐 그랬더니 이린 이가 있다. 이가 봐주는데 무슨 수로 이하고 싸워서 이기느냐? 그러니까 이제 절더러도 이제 뭐 결론은 그거죠. 뭐 진술을 바꿔라.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내가 어떻게 하느냐? 아, 실제로 그 압력을 받았어요? 아이 무지하게 받았죠. 그것 때문에 제가 사표를 냈습니다. 유용준이가 횡령했다고 그래라. 예.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구방위에 따르면 96년 업자 씨의 사주를 받은 경비원들이 집단적으로 상인들을 폭행한 일이 있었는데 당시 비검사가 이 사건에 개입했다는 것입니다. 그 방이 유 사장 방이었어요. 그 방에 가서 저는 그 방에서 린치를 당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당했어요? 뭐 뒤에서 몽둥이 뭐 칼 뽑는 소리 뭐 나고 죽여야 된다 그러고 뭐 때리고 근데 저장 옆방에서도 맨 맞는 소리 들리고 뭐 오늘 뭐 죽는 줄 알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건으로 폭력 가담자 전원이 연행되지만 대부분 벌금 200만 원의 약식 기소로 풀려나옵니다. 이미 업자 씨는 폭행을 사주할 당시 경비원에게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사무실에 이제 사장님하고 저하고 사장님하고 슬슬 이야기를 했죠. 상인을 와해 시켜야 되고 관리부 측에서 상가를 이끌고 가야지 상인들 손에 맡겨놓으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해서 네가 책임자니까 네가 알아서 애들 해서 상인회를 와해를 좀 시켜라. 네 X하고 나하고 친구니까 뭐 그런 일은 걱정하지 마라. 이 사건 역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결국 구방위의 첫 부패 혐의 고위공직자 고발 사건은 검찰에서 전원 불기소 처분되었습니다. 부패방지위원회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재정 신청으로 맞섰습니다. 공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고 부패방지법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재정 신청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14일 구방위의 재정 신청 역시 고등법원에 의해 기각되었습니다. 첫 고발 사건이 이런 결과를 낳게 되자 구방위 위상엔 적지 않은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제도적 미비 때문에 실체적 진실 규명이 충분히 되지 못하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물론 부방위로서는 상당히 그 이 뭐 타격을 받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반드시 그렇게만 보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부방위의 근본적인 그 이 지휘랄까 권한이 미흡한 데서 왔기 때문에 좀 더 이 부패 방지에 실질적인 실체적 진실 발견에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도록 하는 계기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부방위 출범 이후 최초의 고발 사항이 이처럼 벽에 부딪히면서 부방위의 부패 척결 의지마저 꺾이진 않았는지 걱정이 됩니다. 김진만 PD, 재정 신청까지 기각이 되었는데 부방위 쪽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향후 부패방지위원회 활동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분명한데요. 그러나 부방위 내에선 이번 기회에 반드시 조사권 요구를 비롯해서 제도적 보완을 이루겠다고 절치부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임채유 PD, 국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신뢰할 수 있고 또 강력한 권한을 가진 부패방지기구가 절실한데 말이죠. 현재 부방위가 왜 이런 한계들을 가지고 출범하게 된 겁니까? 네, 부방위 설립 과정에서 많은 저항들이 있었다는 것이 당시 관계자들의 이야기인데요. 더불어 강력한 부패방지기구를 탄생시켜 놓으면 결국 칼끝이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겠냐는 국회의원들의 속내도 작용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부방위가 이렇다 보니 얼마 전 참여연대에선 특별검사제가 도입된 형태의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를 따로 신설하자는 입법 청원을 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종이 호랑이로까지 비유되고 있는 부방위의 출범 과정과 한계를 취재했습니다. 지난 1월 25일 부패 근절을 위한 첫 국가기관인 부패방지위원회가 출범해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부패방지위원회는 6년여에 걸친 시민단체들의 끈질긴 요구로 얻은 성과였습니다. 그러나 입법 과정 내내 부패방지위 출범을 껄끄러워하는 기관들의 반발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부패방지법 제정을 통해서 기존 공권력기관, 특히 이제 검찰이나 경찰이나 감사원이나 하는 기존의 사정기관들의 과 새로 생길 부패방지위원회의 기능에 어떤 중첩 내지는 이제 갈등 요인, 이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에 대해서 기존 기관들의 뭐 변명이랄까 저항도 있었고, 또한 부방위에 특별검사제 기능을 부여하는 문제를 두고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었습니다. 정치권은 말할 거고 이 장차관들도 전부 반대고 의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소 보수적인 사람들, 과거에 검찰 간부를 했거나 또는 법원에 근무했거나 했던 다소 보수적인 사람들은 이것이 자칫하면 옥상옥 또는 기관 간의 갈등 마찰로 작용해서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많을 것이다 해서 반대하는 입장이 있었고, 때문에 애초의 부패방지기관의 강력한 위상과 역할과는 차이가 나는 기구의 탄생이 예고되었고 이에 시민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끝내 특별검사제는 말할 것도 없고 실질적인 조사권마저 부여되지 않은 채 부방위법은 국회를 통과하고 말았습니다. 특별검사제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부패방지위원회에게 온전한 권한을 줘서 어떤 실질적인 그런 권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커다란 쟁점이었죠. 그런데 결국은 시민단체들이 주장대로 되지 못하고 이 부패방지위원회가 조사권은 박탈당한 채로 그야말로 종이의 호랑이로 탄생이 되게 됐죠. 그렇게 탄생했지만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지난 6개월간 1,600여 건의 신고가 들어왔고 상담실은 언제나 신고자들로 만원입니다. 부패에 진저리 치던 국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방위 출범 후 첫 고발 사건이 검찰과 부방위 간의 대립으로 비화되는 등 기존 사정기관들과의 마찰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날 바로 이 부방위와 검찰과의 알력이랄까 또는 그 부방위의 어떤 조사권 문제 등등은 이 법이 이렇게 전륜발의 형태로 만들어진 면서부터 예견이 됐던 겁니다. 검찰은 부방위의 첫 고발 사건과 관련해 몇 가지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금품과 향응을 상습적으로 우선 부방위가 고발 기자회견을 함으로써 피신고인들의 신상이 공개될 우려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사실 지금 뭐 검찰도 수사를 어느 정도 하는 단계에서 그 이 내용을 기자들한테 브리핑하고 또 법원에 기소할 때는 기자회견을 해서 전체적인 어떤 수사를 브리핑하지 않습니까? 지금 검찰은 그렇게 다 하면서 부방위만 그러면 조용히 그냥 이 법원에 재정 신청만 해라. 이것은 저는 균형에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부방위 고발 대상에 전직 검찰총장이 포함되자 검찰은 직권 남용이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 어떤 비리가 있고 그러면 비리로 인해서 사직을 하게 됐다.
그럼 아무 책임을 안 지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적어도 상당히 고위공직자잖아요. 고위공직자고, 그리고 비리가 확인되면은 그 전직인 고위공직자도 당연히 처벌되는 것이 형평에 맞지. 그리고 신고인과 그 주변의 참고인들에 한해서만 진술을 청취할 수 있는 부방위의 한계 탓에 피신고인들에게는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조사하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참고인까지도 조사를 하는데 이 피신고자에 대해서는 조사할 수가 없고 본인은 또 모르게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암행조사 비슷한 걸 해야 되는 그런 게 현행법인데 또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직후 부방위가 수사기록 열람을 요청하자 검찰이 이를 위법이라며 거절하면서 양 기관은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검찰에서 경쟁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 그 조사한 내용을 다 허심탄회하게 보내줘서 우리가 이렇게 성의껏 했으니까 우리 이걸 좀 믿어달라 이렇게 오히려 설득력 있게 했으면은 좀 달랐을지도 모르는데 상당히 저희 존재 자체를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검찰이 그런 점에서는 저희한테 상당히 잘 못한 것 같아요. 사건이 이렇게 검찰과 부방위의 대립으로 비화되자 시민단체에서는 성명서를 내고 진실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검찰이 자체의 그 검찰의 비리를 조사하면서 우리가 봤을 때 그 납득할 수 없는 그런 그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이제 그 의심을 가지고 이렇게 그 문제를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검찰이 아주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검찰 자체의 부정을 감시를 했더라도 오해를 받게 돼 있어요. 그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자기의 잘못을 그 자기 자체에서 조사하고 기소한다는 건 참 어렵죠.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영호 게이트 사건. 당시 검찰이 직무상 취득한 수사 기밀을 누설했다는 사실이 차정일 특검팀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당시 고검장을 비롯해 심지어 검찰총장까지 기소되면서 검찰의 신뢰는 다시 한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과거에는 말이죠. 과거에는 어쨌든 검찰 이상의 수사 능력과 또 청렴성, 공정성, 또 공익성에서 면에서 검찰 이상, 또 검사 이상의 뭐가 없다 하는 것이 거의 국민적인 신뢰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 어쨌든 그 무슨 과거 온노비서부터 시작해서 또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 무슨 각종 부패 스캔들에 연관돼서 검사들이 옷을 벗고 사법 처리되는 과정에서 결국은 그런 신뢰, 그런 어떤 전제가 다 무너진 것 아닌가. 역대 검찰은 권력청의 비리 사건에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사를 하지 못한 불행한 역사로 점철되어 왔습니다. 때문에 이제는 독점적인 검찰권 자체에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만큼 이렇게 뭐 완벽하게 검찰권이 검찰이라고 하는 한 기관에 독점되어 있는 그런 나라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검찰의 권력 독점, 기소권 독점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폐해는 우리 국민들이 이미 충분히 경험할 만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check and balance.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권력은 다 부패하게 돼 있고 권력이 독점되면 반드시 부패합니다. 검찰의 권한도 다른 그 감시가 없으면 반드시 부패하게 돼 있어요. 검찰의 도덕성만 믿고 있는 것은 그건 매우 어리석습니다. 그건 뭐 우리나라 검찰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그걸 검찰을 감시하는 제3의 세력이 있어야 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부패지수가 42위였던 것에 비해 가까운 홍콩은 아시아권 최고 수준인 14위였습니다. 청렴국가 홍콩을 만든 힘은 강력한 부패방지기구의 효율적인 활동 덕입니다. 그곳이 바로 ICAC라 불리는 홍콩의 염전공서. 홍콩 시민들은 부패방지기구인 ICAC에 대해 절대적인 신뢰를 갖고 있습니다. ICAC 덕분에 홍콩의 부패도가 어떻게 변했는지 시민들 스스로 체감해 왔기 때문입니다. ICAC is helping Hong Kong to be a more clean city, as in more pure and less corrupt. Do you think without the ICAC, what kind of a place do you think Hong Kong? Yeah, I can't imagine. Yeah. ICAC는 지난해 예산이 전 세계 부패 방지 기구 중 최고 수준이었을 만큼 강력한 위상을 갖고 있습니다. As I said, if you want to successfully fight against corruption,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s
is that you must have very effective law enforcement to deter the corrupt. Huh? And then if, the only way where you have effective enforcement is that you must have a strong professional investigation team. Corruption is one of the most difficult crimes to investigate. ICAC 건물 내엔 효율적인 수사를 위한 각종 시설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20개에 달하는 유치장입니다. 부패 사범을 적발하면 영장 없이 현장 체포도 가능하기 때문에 48시간 동안 감금 상태에서 부패 혐의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벌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검찰의 역할을 홍콩은 경찰이 하고 있지만 부패 관련 사범에 관한 한 수사에서 기소까지 ICAC의 권한으로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택수색, 출국금지, 그리고 계좌 추적까지 부패를 처단하는 데 필요한 모든 수사 권한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If the Hong Kong ICAC has been stripped of this power and becoming one like the Korean one, I don't think they would be able to do their job. And people would not have faith in them. And it's very important that people should have faith in this kind of bodies. 홍콩의 시민들은 ICAC 덕분에 권력층의 부패에 관한 스트레스에서 해방되었다고 자부합니다. ICAC가 생기기 전인 60년대 홍콩은 학교, 병원, 심지어 소방서까지 사회 곳곳이 부패로 만연했습니다. 60년대 당시 경찰 내에 부패 방지 기관이 있었지만 오히려 가장 부패한 집단으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In the 60s, Hong Kong in the past we have a very bad record of corruption. Basically, the police from the top to the bottom were corrupt. 하지만 ICAC가 생긴 후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뭐 땡아. 아주 너무 잘. 거 唔使話用錢啊就咩啊. ICAC 설립 배경엔 고드버 사건이 있습니다. 1973년 거액의 뇌물을 챙겨 국외로 도주한 경찰 총수 고드버. 시민들은 고드버 소환을 요구하며 힘겨운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국민들은 독립적인 부패 방지 기관의 필요성을 절감합니다. And it was as a result of this there was an inquiry and as it was a result of that inquiry that it was decided that perhaps it would be better if corruption was investigated independent of the police. Then subsequent investigations were carried out where they could come up with a different criminal offense, a substantive offense which was extraditable. 그렇게 탄생한 ICAC는 설립 직후 경찰과의 대립으로 존폐의 위기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1976년 경찰들이 집단적으로 ICAC를 습격한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For many years, the police has resisted any effort to establish an independent authorities like the ICAC, the Independent Police 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 because they said, well, we are police. We know how to investigate. They don't know other people know, and we know how the police operate. So let's not do it. It's simply wrong, and it doesn't work. 이후 ICAC는 1,800여 명의 부패 공무원들을 구속하는 등 각종 대형 부패 게이트를 해결했습니다. And I can say, syndicated corruption has already been eradicated in Hong Kong. Means syndicated, I mean. People take bribes as a matter of routine, but I think these kind of corruption has already been eradicated. 홍콩의 2만 8천 경찰 가운데 지난해 뇌물수수로 기소된 이는 5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현재까지 단 2명만이 기소되었을 뿐입니다. 경찰은 ICAC가 이렇게 부패 수사 정권을 가진 것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했습니다. 但同一時間咧 ，ICAC 咧亦都係受警方 嗰度睇住，因為佢哋如果做嘢嘅話，
如果是違反了香港的法例的話，咁啊佢哋都會係俾我哋呢個拘捕檢控咁。咁啊就因為依家大家有啲咁樣權力，大家互相嘅制衡咧。 현장에서 일하는 경찰 역시 ICAC의 반부패 활동에 상당히 협조적이었습니다. 咁如果係話，如果一個警務人員遵守佢自己嘅操守係好嘅操守問題，遵守警察部嘅守則去做一樣嘢咧，就唔需要有任何顧忌啦，係嘛？所以我哋都好同 ICAC 都合作嘅平時，佢要求嘅資料，若果我哋可以俾到佢咧，我哋都盡量提供俾佢嘅。咁我同 ICAC 根本就冇乜摩擦存在嘅。 그리고 경찰 내부 지침에 의하면 ICAC와 경찰은 정기적으로 모여 반부패 전략 회의를 비롯한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操守, 그 廉潔嗰度咧，亦都係咧，係令到我哋好自豪嘅。咁我相信啊，呢啲一切，咁啊，同啊香港有 ICAC，係直情係功不可沒啊。 ICAC는 물론 훨씬 더 엄격한 잣대로 ICAC 내부 직원들의 부패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ICAC는 지난해 전 세계 모든 기관 중 가장 청렴한 기관으로 꼽혔습니다. In other government department, only the very senior officer are required to declare the interest. But for ICAC officer, for nearly all up to my, I mean, starting from my rank onward, we have to declare for every investment over $200,000. If he was found to have misappropriated property, he will be liable to through the prosecution. Yeah, that's true. Yeah, must be careful. 为了维护公平 ICAC 스스로 청렴함과 도덕성의 표상이 되면서 반부패 홍보 활동도 시민들의 큰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각종 CF와 영화 등을 통한 부패 예방은 ICAC가 가장 중요시하는 활동 중의 하나입니다. Keep out. Corruption doesn't pay, right? And also set the standard, and also help to milk the behavior and also the moral values, so that people can know what's right and what's wrong. This one of them, and then another is about the case that they've done at that time is very popular and many people know about that. ICAC는 제보에만 의존하지 않고 부패 사범을 직접 찾아내는 수사 활동까지 하고 있습니다. Because they are busy working. So what kind of where are they mostly? They are outside interviewing people, making arrests. Indeed, we have an operation today. We've made arrests of 10 persons, and people are very busy. If they are sitting in the office all the time, I worry. Now people in Hong Kong consider corruption as an evil, and they are now prepared to make complaints to my agency. I can quote is that in a survey conducted last year in the year 2001, over 99% of the respondent said that they support the ICAC. 우리나라도 부패와 맞서려는 시도가 없던 것은 아닙니다. 대선 후보들은 항상 부패 척결을 최우선으로 꼽았습니다. 권력자 또는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 문제에 대해서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러나 대형 부패 게이트는 연이어 터져나왔고 국민은 번번이 실망했습니다. 대통령 친인척 비리를 감찰할 독립기구를 둘 것입니다. 검찰이 새로 태어날 것입니다. 만연한 권력형 부패 척결을 바랬던 국민의 뜻은 결국 부방위 출범으로도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권력의 중심에서 끊이지 않는 부패를 색출할 수 있는 길고 지루한 논란이 다시 출발선에 선 것입니다. 부패방지위원회 안에 이름이 특별검사부가 됐건 공직자 비리 조사처가 됐건 그 안으로 포괄함으로써 결국 권력형 비리의 근원을 색출해서 조사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빨리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부 면사람 보완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새로운 그런 아주 권력형 부패 사건만을 중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조금 이렇게 아주 뿌듯한 작지만은 강력한 그러한 기관 하나 만들어야겠다. 네, 오늘 청문회를 보면서도 느끼셨듯이 요즘 우리 국민들이 열망하는 것은 깨끗한 윗물입니다.
높은 사람들의 부패와 비리 청산이 시대적 요구임을 동의한다면 제대로 된 부패 척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미비된 법령과 제도의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권력은 쪼갤수록 깨끗해진다고 합니다. 특히 사정기관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을 꾀하면서 그야말로 투명하고 품위 있는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정치권을 비롯한 힘 가진 사람들이 앞장서 주기를 촉구합니다. 오늘 PD 수첩 여기서 마칩니다.